한국 며느리와 영국 시어머니의 영국판 씨월드 커밍 순. 다음 날 아침 거실에서 부모님과 아내 성경 씨가 한창 이야기를 하는 사이 남편 안드르는 아침 준비에 정신이 없다.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딸들의 우유병. 근데 누리는 젖병 뗄 때가 한참 넘은 것 같은데? 로즈 태어나고 나서 로즈 젖병으로 먹으니까 누리도 젖병으로 먹고 싶어 해서 지금 질투해서 헨리 좀 더 크면 그냥 젖병 완전 다 없애버리려고요. 세수하고 할까? 밥을 안 먹어요. 밥 안 먹나요? 안 배고파요. 아내도 부산하다. 출근 준비. 아, 출근 준비. 저는 출근 준비. 숨 돌릴 틈 없이 주부구단 안드르는 아내와 세 아이를 위한 아침밥 준비에 돌입하고 아무리 바빠도 대충인 법이 없다는 안드르의 야무진 실력. 루지 김치 씻은 아빠 왔다. 늑작을 부리는 로즈까지 합류하고 아이들 각각의 입맛과 영양을 고려해 차려진 아빠의 아침 식단. 그 정성을 알았는지 세 아이들도 맛있게 얌얌.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시부모님께서는 또 식사, 아침 식사를 전혀 안 드세요. 아침에 이제 영국 그 홍차 한 잔 드시고 아버님은 시리얼 드시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영국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너무 좋겠어요.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도 서로 이제 다른 그 세계에서 살다 하고 온 사람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처음에 힘든 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제 결혼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정말 두 배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월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날 저녁. 퇴근 잘하고 오셨어요? 네, 지금 이제 퇴근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모시고 오늘 저희 시부모님하고 양가 부모님 모시고 저녁 먹으려고.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한마디도 안 하시는 장인어른. 거기엔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아빠 앞니가 빠졌는데 앞니 가짜 앞니를 아끼고 그냥 오셨는데 우리 아버님 집가 의사신데 진작에. No, I can't do it. I don't do implants. 아버님 돈 되는 거 안 하시는 거야? 임플란트를 하셔야죠. 한미 해봐, 빨리 해봐. 한미 해봐. 한미, 아이고. 짜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귀여운 손주들의 애교를 보며 함께 즐거워하는 양가 어르신들. 안 만났어. 안 만나실 것 같은데 애가 없으면은 애가 있어서 중간에서 아주 다 큰 좋은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애들이 없었으면은 아마 양가 부모님께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소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영국과 한국이 만나서 이렇게 정말 한 가족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네. 안드르 가족이 늘 걱정인 외할머니 오늘 특별한 곳에 다녀오셨다는데. 잘한다 계산도 한것 같더만 둘이가 그리 좋다 하네. 좋고 그런 사람이 이제 도망이나 가뺏긴 거야. 물어봤더만 도망 안 간다네. 안 가고 참 둘이 다 똑똑하다면서. 아기는 혹시 한 명 더 낳는가 물어보라. 엄마 아기 우리 시어머니도 아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아기 이제 세 명도 너무 힘들어 막 이러시는. 설마 딱 하면 딱 좋아. 말만 가져와도 모시고 그동안 문화 차이로 안드르와 갈등이 많았던 장모님. 먹는 거 초대하자. 부르는 법도 없고 가자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부모님 얻어먹으라는 거. 우리 사위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해서 얻어먹으러 왔어요. 아빠! 아빠! 오늘 일일 요리사를 차창하고 나선 안드르. 손도 못 돌리시고 바로 요리에 들어가세요. 아 그냥 너무 늦어서 요리 하고 빨리 먹어야죠. 다 배고프고. 네, 다들 지금 배고파. 8시가 다 됐기 때문에 다들 기다리고 안드르 올 때까지. 놀고 있는 게 큰 자랑이다. 놀고 있는 게 큰 자랑은 아니지만 신랑 오면 일 그리 꼭 하고 니는 놀고 있고 큰 자랑이다 그래. 아이고 할머니 이거 봐봐.
제발 좀 그래야지 말고 니도 좀 해라.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니 혼자 개인 생각 아닙니까? 내 혼자 개인 생각 아닙니까?